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 문제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네, 그 사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 16명 가운데 일부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 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일터를 찾고 있는 경비원 분들도 있는데요. 네, 취재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6분의 해고 경비원들이 고용 승계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아파트 경비원 문제는 이곳 중계동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고자 경비노동자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나상윤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앞서 보도한 바는 노원구 이제 중계동의 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 문제지만 이게 갑작스러운 이 통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한데 네. 여기는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통의 이제 해고를 통보하거나 이럴 때는 30일 전에 네. 하는 게 일반적인데 2, 3일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네. 심지어는 저기 근무를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되신 분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통의 경우는 뭐 한두 명 이렇게 해고가 되는데, 여기는 44명 중에 16명, 거의 한 3분의 1이 맞습니다. 집단적으로 해고됐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얼마 전이 바로 있는 강북 지역이 이제 작년이었죠.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이제 돌아가신 지 추모 1주기가 됐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북 지역에서는 또 경비 노동자 관련된 지원 조례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자치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지원 조례도 어떻게 좀 경비원들을 고용 승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과반수 이상의 자치구에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 최희석님 돌아가시고 나서였는데,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그 자치구,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장치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사실은 이 민간 부문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단점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조례 제정의 취지에 따르면은 어쨌든 이런 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고용주지 지원금도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그런 적극적인 해고 회피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좀 아쉽지만 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사전적 개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사실 이 경비원 해고된 분들이 지금 구청 앞에서도 갑질 신고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하고 또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또 본사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또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만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 고용 승계 부분에 해결점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사실 들거든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서 현재 법률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마침 다행히 5월 17일자에 그 송욱지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습니다.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면은 지금 발생했던 문제는 상당수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바로 여쭤볼 질문이 바로 이거였는데,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는 되지 아, 전혀 아니죠.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만한 법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업체가 이게 교체될 경우 그 고용 승계를 약간 의무화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 법이 만일에 통과된다라면은 대량 해고 사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방지될 수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초단기 계약이라고 그래서 3개월짜리 또는 1개월짜리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은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요것을 피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초단기 계약이 많이 이게 성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그 제재하는 법률안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노동계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입법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좀 입법이 발의가 돼야 실질적으로 경비 노동자분들 좀 안심하고 일할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안이 된다라면은 이두 개의 법안이 된다라면은 경비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취약 근로자들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업체들도 이런 허술한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고용 승계 보내도 별 신경을 안 쓰고 단기 그렇다고 계약을 더 하는 봐야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예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용역 업체가 바뀌거나 이런 예. 경우에도 고용 승계를 하도록 지침을 그렇죠. 내리고 있고 예, 예.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상당수가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영역은 공공 부분이 강제할 수 없는 거라서 네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지긴 사안을 네. 계기로 해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예, 예.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저희가 또 취재 제보를 많이 듣습니다만 이게 민영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 노동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여기에 따른 경비원분들의 또 업무 환경 개선은 기본이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충인데 어디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고용 승계가 또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해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공영과 민영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공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책적으로 진행이 돼서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민영 아파트의 문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와 법률의 문제인데 현재 아파트 경비원에 적용되는 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법, 세 번째는 경비업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비업법에 따르면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시설 경비나 기계 경비 두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 이외의 업무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께서 주차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그다음 택배 관리, 또 뭐 외곽 청소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일이 심지어는 경비 업무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냉정하게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법 개정의 계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희성 님이 돌아가시면서 어쨌든 사회적 그 공론이 그렇죠. 열리면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작년 10월에 그 경비업법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65조 2항이 삽입이 됐고 이 조항에는 뭐냐면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적용에서 예외한다.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 조항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 법률이 1년간 유예돼서 2021년 올해 10월 2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그 아까 불법이라고 얘기됐던 그 업무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어디까지 할 거냐. 근데 원래 이분들의 직무는 경비예요. 근데 나머지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시행령은 지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주변에서 우려의 지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우려의 지점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걸 모든 걸 합법화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지점도 있지만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업무가 더 과중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가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화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 이제 노동복지센터가 있고 또 많은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신지 그리고 또 지원 방식은 또 뭐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그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20곳에 설치가 돼 있고 한 개가 올해 아마 오픈할 예정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서울 시내 곳곳에 저희와 같은 노동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비 노동자나 또 다른 취약계층 노동자들께서 오셔갖고 상담, 교육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시다 보면은 법률적으로 다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저희가 무료 변론이라든가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그 갑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법제화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한 보호도 있고 또 감정 노동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유관 기관하고 연계시켜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대체로 나이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나 이런 서비스도 일정 정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번에 이 집단해고 경비원 사태를 계기로 정말 우리 지역의 경비원분들이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 안정책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지역에 또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노동복지센터에서도 많은 자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